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멜로디데이가 드디어 부산에 왔어요. 네,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항상 팬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싶다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서울에서 팝업스테이지 공연할 때도 저희가 다양한 지역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다고 많이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부산이에요. 저희 멜로디데이가 사실 전부 네 멤버 다 부산에 두 번째. 맞아요, 두 번째예요. 네, 와보는 거고 어제는 처음에는 처음이에요. 네, 어제는 처음으로 해운대를 또 가봤어요. 네,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뭐 해보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저는 일단 회를 먹어야죠. 아, 그쵸. 네. 근데 어제 먹었잖아요, 우리. 네. 서치 했잖아요. 네, 조금 먹었잖아요. 아, 조금 먹었죠. 저는 부산에서 더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부산 국밥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아, 국밥.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또 뭐 먹어야 돼요? 어묵? 어묵? 어묵. 뭐가 다른? 또 추천해드리는 거 있나요?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부산 시민들께 좋은 정보를 얻었잖아요. 네, 네. 그냥 별 수 없겠죠? 아,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공연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멜로디데이를 달고 올려주시는 50분께 아메리카노 쿠폰을 선물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런 의미로 포토타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안 찍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찍어주세요. 네, 예쁘게 찍어서 올려주세요. 왼쪽부터. 이거 제가 셀카로 찍어서 올리면 저도 아메리카노 주나요? 네, 저희 매니저 언니가 선택하느라서 아마 못 받으실 거예요. 저도 받고 싶은데. 네, 가운데. 이거 해야죠. 많이 올려주셔서 꼭 커피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곡은 요즘 날씨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을 또 저희 멜로디데이가 준비했습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레이디 가가님의 포커페이스를 저희 멜로디데이 색깔로 조금 바꿔서 네,